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숙입니다. 개미 한 마리가요. 물에 빠지면 무리를 허적허적 대다가 죽는 경우가 단연 대부분인데요. 그런데 개미 여러 마리가 물에 한꺼번에 빠지면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이 개미 집단이요. 큰 물에 휩쓸렸을 때는 개미 뗏목을 만들어서 한 덩이로 뭉쳐서 살아나가게 되는데요. 서로가 물살에 휩쓸려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위아래로 몸을 꼭 붙들어서요. 물살을 이겨내고 물을 건널 수 있게 되는 거죠. 가끔은요. 혼자 힘으로 해낼 수 없는 일이 생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보시면 어떨까요? 함께의 힘이 생각보다 더욱더 강력할지도 모르니까요. 10월 15일 오늘의 첫 곡입니다. 장은하의 고귀한 선물. 네, 10월 15일 목요일 오늘의 첫 곡 장은하의 고귀한 선물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함께의 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수레를 끄는 말이요. 혼자서는 2톤을 끌지만요. 두 마리가 되면 20톤을 끈다고 합니다. 그 둘이서 힘을 합치면 두 배가 되니까 4톤을 끌어야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10배의 힘을 낼 수 있다는 건데요. 혼자서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을 때 용기 내서 손 내밀어 보는 거, 그리고 어깨 동무하고 함께 힘을 발휘해 보는 거, 그것도 참 생활의 지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10월 31일 토요일 오후 2시 백범 광장에서 열리는 걷기 형식의 마라톤 대회에 대해서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요, 빨간 콤마 10월 산책인데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의 애청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갱년기 우울감을 날려버릴 수 있는 뜻깊은 행사인데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목요일까지요. 빨간 콤마와 함께하는 전성기 퀴즈를 맞춰주시면 참가 자격도 물론 드리고요. 또 푸짐한 사전 기념품까지 함께 증정되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번호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스마트폰에서요. YTN 라디오 전용 앱 YES를 까시면요. 전 세계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빨간 콤마 10월 산책과 함께하는 전성기 퀴즈 지금 내드릴게요. 아내가 갑자기 짜증이 늘었다. 밥도 청소도 뒷전이고요. 한겨울에도 자꾸 덥다고 창문을 연다. 그렇다면 남자분들은 아내에게 이 시기가 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이요. 성숙기에서 노년기로 접어드는 시기, 보통 40살에서 50살 사이에 나타나는 이 시기 뭐라고 부를까요? 정답 세 글자고요. 지금 바로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께는요. 추첨을 통해서 10월 31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있는 남산 백범 광장에서 열리는 빨간 콤마 완경 마라톤 참가 자격과 푸짐한 사전 기념품 준비하고 있고요. 또 50플러스를 위한 라이프케어 매거진 헤이데이 1년 정기 구독권, 11월 3일부터 7일까지 올림픽 홀에서 열리는 디아블로 내한 공연 플로이드 인피니티즈, 11월 4일 티켓, 그리고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온라인 수강권,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진행되는 토크 콘서트 토요정담 티켓, 유해 화학성분제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세탁 포제로, 탈모관리의 명가 아미치 0.3에서 탈모예방 홈케어 세트, 그리고 유러피언 스타일의 감성플라워 압구정 인스플라워에서 10만원 상당의 꽃바구니, 유행의 선두주자 보다안경 주식회사에서 명품 연예인 선글라스와 안경테 교환권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문자 보내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목요일입니다. 잠시 후에는요. 소중하고 행복한 우리들의 성이야기 소행성 함께합니다. 사랑해줘 한번 꼭 안아줘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야. 수줍은 소녀처럼 늘 마음뿐이지만 행복한 순간이야. YTN Radio 당신의 전성기. 전성기 오늘 매일 오전 10시 당신의 전성기 오늘. 속은 소리 죽여 말할 필요 없습니다. 한숨 한 번으로 삭힐 필요 없습니다. 소중하고 행복한 부부들의 성생활을 위한 솔직담백 성전문 상담소. 목요일엔 서행성. 소중하고 행복한 우리들의 성 과감하고 솔직하게 얘기해보는 시간입니다. 소행성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 대한민국 제1호 성의학 박사부부 강동호 성의학 클리닉 강동호 원장님 그리고 백혜경 원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다. 네, 한 주 잘 지내셨어요? 네, 네.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요즘에 네, 진짜 가을이죠. 걷기가 딱 좋은 계절인 네,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가 조금 전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빨간 콤마 10월 산책이 이 의미가 뭐냐 하면요. 완경과 갱년기에 대한 얘기를 뭐 함께 하면서 이제 다 같이 이것을 축하하는 시간으로 갖자 이런 의미의 캠페인이거든요. 네. 근데 이 요즘에는요 갱년기라고 안 하고 왕경 이렇게 폐경이라고 안 하고 왕경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만큼 삶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은 폐경이라고 하면 네, 이 뭔가 약간 끝나는 부정적인 엔드, 의미죠. 부정적인 그렇죠. 의미가 많죠. 그래서 예, 사실은 폐경이라는 그 단어 자체에 아 이제 나는 끝났다 이런 느낌. 네. 그래서 사실 되게 부정 심리적으로 안 그래도 네, 이제 폐경이라는 것 자체가 호르몬 영향 때문에도 정말 뭐 우울증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네, 그 여성으로서 굉장히 큰 상실감을 느낄 수 있는 예, 그래서 사실은 그런 용어가 바뀌는 거를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렇죠. 폐경보다는 완경. 얼마나 완경. 더 예, 예, 얼마나 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요. 예. 더 성숙해지는 좀 다음 단계로 완성된다. 그렇죠. 끝이 아니고 네네, 조금 더 성숙해서 좀 다음 단계로 가는 네, 예, 그런 의미죠. 사실은 또 네. 네, 정말 잘 지은 이름이에요. 네, 저희가 볼 때는. 근데 네, 그 사실 갱년기라는 게 예전에는 네, 뭐 여성한테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남성들도 많고요. 네네. 근데 여성 갱년기가 좀 더 이렇게 격렬한 것 같아요. 어떤 증상들이 눈에, 주로 나오나요? 눈에 띄죠. 네. 네. 일반 네, 그렇죠. 여성 갱년기면 일단은 이제 뭐 우리 TV 드라마나 이런 데 많이 나오지만 네, 얼굴이 붉어지죠. 후끈후끈. 그러니까 화끈화끈. 네. 화끈화끈하고 네, 그다음에 땀이 나고 땀이 네, 이런 이제 얼굴이 붉어지고 땀이 나는 거가 거의 한 50% 반절 이상이 그런 아, 원래 증상에. 모든 대부분 분들 그러니까 중에서 예, 그렇죠. 50%는 완경 폐경에 접어드시면서 그런 네네, 증상들이 있고요. 또 사실은 이제 그 간과되기는 하지만 많은 것들이 심리적이니까 불안, 짜증, 또 이제 불면 네, 그 예민해지시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인지 기능 저하가 나타나요. 아이고.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인지 네, 기능하고 관련이 있고 네, 또 뭐 치매 위험 요인이 될 정도로 사실은 인지 기능하고 관련이 돼서 네, 뭐 깜빡깜빡한다, 집중력이 떨어진다 네, 이것도 좀 관련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더 나가서는 이제 골밀도가 떨어지니까 이제 예, 뼈의 이 성분들이 좀 약해지니까 네, 골절 같은 거 이전에 비해서 좀 잘 생기고 맞아요. 네. 넘어졌는데 그렇죠. 잘못 짚었던 그렇죠. 아주 쉽게 네, 골밀도가 약해져 있는 경우 뼈가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골절 같은 게 생길 수 있고요. 네네. 네. 정말 주변에서 많이 봐요. 이렇게 갑자기 깁스하고 나타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죠. 함께 모여 있으면 막 옷을 벗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덥다고. 덥다고. 예. 아 이제 남자 갱년기는 예, 좀 다른가요? 아니면 저기 남성 갱년기도 똑같은 이제 갱년기라는 변화의 어떤 시기인 건 분명한데 지금 네, 가을 내 우리 환절기 느끼듯이 비슷한 현상이죠. 다만 이제 남자와 여자가 다른 점은 여성은 이제 월경을 완성하는 시기라고 이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월경이 이제는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그걸로 몸에서 정확히 드러나죠. 네. 또 이제 그전에 이제 월경량이 줄거나 이런 걸 생리량이 주는 걸 통해서 이제 조금 알 수 있으신 거고요. 네네. 다만 남성들은 그렇게
매번 벌어지는 일들이 바뀌는 게 아니라 네. 서서히 보이지 않게 변하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이 인식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요. 남성들은 대표적으로 이게 이제 성기능 저하로 나타나요. 여성들도 아까 우리 백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에 추가로 붙이자면 뭐 분비 저하나 성교통 같은 성기능에 대한 저하가 갱년기에 있고요.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성욕 저하, 그다음에 발기력 저하, 그다음에 그 정액량 감소, 네. 사정액 실쾌감, 사정쾌감이 저하된다는 등지. 아, 기분이 안 좋군요. 예, 네. 거기다가 근육량도 감퇴하고요. 그래서 이티가 되는 거죠. 아유, 그렇게 얘기하시면 네. 너무 슬프고. 예, 발다리는 가늘어지고. 네, 예, 배가 좀 나오고. 이런 양상으로 바뀌면서 예. 전반적으로 뭐 생활력이라든지 회사에서의 일 이런 힘들어해지는 거죠. 그렇죠. 아.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적 있는데 네. 저녁 식곤증도 아주 유명하고. 아, 그 꾸벅꾸벅 좋네요. 예, 예. 3369님이 이런 말씀 문자로 보내주셨어요. 우리 아내 남편에게 화 신경질 자주 내고 저 너무 힘들어요. 그럼요. 이렇게. 예, 예. 짜증, 우울감 이런 것 같은 표정 현상입니다. 예. 공허감을 많이 느끼고 가을을 흔히 탄다고 그러잖아요. 예. 정상 남성들도 젊을 때도 가을을 타는 이유가 초가을이 남성 호르몬이 떨어져요.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초가을, 겨울 이때가 조금은 안 좋거든요. 이럴 때 또 격렬하시군요. 예. 근데 이제 갱년기에는 실제로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에 그걸 네. 강하게 이제 단순히 잠깐 이번 계절을 타는 게 아니라 네. 전체적으로 이제 자신의 몸이 마치 가을로 들어간 것처럼 완전히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오늘 사실 많은 분들과 빨간 코마와 함께하는 왕경 갱년기 특집으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것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문자나 전화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역시 여러분 잘 아시죠? 샵 0945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요. 즉석 엄지 상담도 있으니까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요, 여러분들의 고민을 만나보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기술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기술자들. 많은 분들, 왜냐하면 저희 프로그램 청취하시는 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한 40대, 50대, 60대 이렇게 예. 많으세요. 예. 그래서 아마 관심 많으실 것 같아요. 빨간 콤마와 함께하는 왕경과 갱년기 특 오늘 갱년기에 관련된 기술들을 골라오셨다고 들었어요. 예, 제가 예. 먼저 나서겠습니다. 네. 앞서 언급한 내용 중에서도 특히 아내의 분비 저하에 민감해지자. 네. 어렵게 생각되세요? 왜 놀라세요? 아니, 부끄러워서. 예, 전반적인 여러 가지 예. 몸의 변화가 있는데요. 예. 특히 여성들에게 성기능의 변화 중에 대표적인 게 분비가 저하되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네. 아파요. 예, 아프기도 하고 이제 실제로 호르몬 저하 때문에 네. 그 생식기 주변부가 이렇게 위축이 되거든요. 네, 네, 그게 네. 쪼그라드니까 마구 이렇게 막 땡기기도 하고 우리 왜 겨울에 이렇게 손 씻고 나서 로션 한 발은 막 얼굴 땡기고 예, 예. 그런 것처럼 엄청나게 땡겨요. 아유. 근데 마치 이제 아내들이 이렇게 약간 힘들어하면 어떤 남성들은 좋아서 그런 줄 아시고요. 아니면 왜 거부하냐 막 이러시겠죠. 네, 그다음에 이 비명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생각하는데 네. 사실은 분비 저하가 아내가 갖고 있는 굉장히 큰 갱년기의 성생활에서는 문제점이고요. 예. 두 번째는 이럴 때 자꾸 그 윤활제만 일방적으로 써라거나 네. 아니면 막무가내로 이렇게 참아라 이런 식으로 나와요. 네. 사실은 이 갱년기에 대해서 대처를 제대로 해주고 필요하면 치료를 하면 훨씬 더 부드러워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분비 저하가 왔을 때 단순히 남편의 능력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네. 또 아내분이 뭐 너무 좋아서 비명지르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아프십니다. 네. 그래서 48세 이후에 아내가 분비 저하가 왔다 그러면 아 역시 갱년기 현상이구나 해서 이에 대한 치료적인 대처를 하시는 게 옳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아내를 사로잡는 남편을 사로잡는 아내의 기술 뭘까요? 백혜경 원장님. 네. 저는 통증을 무시하지 말고 네, 포기하지 말고 적극 해결하자. 적극 해결하자. 네. 아, 예. 거의 비슷한 얘기이신가요? 네. 비슷한 얘기이시는데요. 예. 사실 이제 이 시기에 네. 특히 폐경하고 관련돼서 이제 특히 여성들이 가장 많은 게 성교통이죠. 네. 성교통. 근데 네. 이 성교통이 통증이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이제 질 내부가 이제 워낙 건조해지고 약해지면서 네. 분비도 줄고 또 사실 질 내부 자체가 약해지기 때문에 아픈 것도 있어요. 근데 네. 이거를 아유 뭐 갱년기니까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안 하는 게 상책이야. 네. 내지는 그냥 뭐 참고 하든가 예.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사실 욕구도 더 떨어지고 잠자리도 피하게 되시는데 네.
이게 그냥 다 그렇다라고 포기하시지 말고 네. 굉장히 간단하게 치료가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굉장히 간단하게 치료가 되니까 네. 또 사실 이제 그냥 호르몬 치료 때문에 자꾸 겁을 내시는데 그쵸. 호르몬은 또 다른 방법이 국소요법이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러면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만 사용을 하셔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실 수 있고요. 네, 네. 네, 거기다가 이 호르몬 자체, 호르몬 말고도요. 사실 염증이나 방광염, 질염이나 그렇죠. 방광염 같은 거 동반되는 네.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네, 그거 어쩔 수 없다가 아니고 사실 가면 생각보다 쉽게 해결할 수 그렇죠. 있는 문제세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거나 어쩔 수 없다라고 무시하시지 말고 네, 네. 적극 예, 치료를 받아서 예, 해결하자. 이게 맞아요. 결국 남편분한테도 행복을 드리는 그렇죠. 원활한 성생활이 되고 분비도 예. 잘 되고 욕구도 예, 다시 회복이 되면 네. 예, 뭐 남편분을 위한 길이기도 하니까요. 예, 두 분이서 아주 그냥 요철과도 같은 아, 지난 시간에 기술들을 얘기하셨잖아요. 또 네. 무슨 분 나올 거야? 안 돼요. 무슨 요철과도 같은 기술들을 말씀하셨어요. 저 아내의 분비 저하에 예민하자라는 강동호 원장님 그리고 백혜경 원장님의 통증 적극적으로 해결하자 이 두 기술 중에서요. 여러분이 마음을 끌어당기는 기술자가 누군지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요.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뭘 자꾸 짜? 짜먹는 감기야. 물 없이 먹을 수 있으니까 어디서나 감기 잡기 쉽거든. 약 먹는 타이밍을 놓치면 감기 잡는 타이밍을 놓치니까 국내 최초 짜먹는 감기야. 대원제약. 하나와 외환이 하나가 되어 대한민국 1등 은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과 하나가 되어 세계 인류 은행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금융 만세. 세계적인 대한민국 1등 은행 KEB 하나은행. 인생의 동반자는 좋은 플러스가 되죠. 우리 몸에도 좋은 플러스가 있습니다. 최불암 씨는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로 바꿨습니다. 잇몸 속은 잡아주고요. 겉은 지켜주고 아주 효과적인 인사돌 플러스.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을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 잇몸에 좋은 동반자죠. 지금까지 모든 TV들은 자연색을 그대로 재현하고자 고민해왔습니다. 마침내 스스로 빛을 내는 LG 올레드 TV로 우리는 자연색 그대로를 볼 수 있게 되었죠. 차원이 다른 LG 올레드 TV. 호주 워킹 홀리데이만 떠올렸다면 호주 TV 무비 채널을 추천합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던 영화 속 울루루. 호주는 카메라만 들면 영화가 되는 로맨틱한 곳이네요. 내 마음속엔 호주가 온에어 되고 있다. 호주 시드니 브리즈번 주 11회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한국 GM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선정. 2015년 한국 산업의 고객 만족도 조사 경영 승용차 부문 1위 기념 고객 감사 혜택. 월 19만 3천 원으로 더 넥스트 스파크의 오너가 되세요. 지금이 당신이 꿈꾸던 기회. 10월 한 달간 LSMT 모델 4.9% 60개월 할부 기준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7명이 타도 편안한 공간에 프리미엄까지 더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도로 위의 7인승 크루즈 맥스 크루즈라 부른다. 탄생 더 뉴 맥스 크루즈. 지금 가까운 현대차 시승센터에서 만나세요.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산업 기계 장비 어디서 사고 팔지? 산업 다 알아. 산업 전문 부동산 정보는? 산업 다 알아. 산업 인터넷 뉴스와 온라인 전시회도? 다 알아. 산업인들은 다 아는. 삭간매입니다. 산업 다 알아. 잘 갖고 보겠습니다. 빨강 콤마 캠페인과 함께하는 왕경과 갱년기 특집 소행성 강동호 백혜경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질문 있으신 분들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샵 0945번으로 참여해 주세요. 잠시 후 2부에서 여러분들 사연 안내해 드릴게요. 전성기요? 전성기요? 전성기 전 지금이요. 저는 전성기는 항상 지금 이 순간이 전성기예요. 내가 최대한 열심히 사는 이 순간이 저에 대한 최고의 전성기예요. 전성기는 지금이다. 지금이 나를 가장 되돌아보고 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전성기인 것 같아요. 전성기요? 오늘이죠. 제일 젊은 것도 오늘이고.
오전 10시 당신의 전성기 오늘. 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2부 시작했습니다. 빨간 콤마 10월 산책과 함께하는 전성기 퀴즈. 오늘 문제는요. 우리 몸이 성숙기에서 노년기로 접어드는 시기. 보통 40살에서 50살 사이에 나타나는 이 시기를 뭐라고 부르는지 그게 문제입니다. 정답 세 글자고요.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께는요. 추첨을 통해서 10월 31일 토요일 오후 2시 백범 광장에서 열리는 빨간 콤마 완경 마라톤 참가 자격과 푸짐한 사전 기념품 드리고요. 50플러스를 위한 라이프케어 매거진 헤이데이 1년 정기구독권 그리고 11월 3일부터 7일까지 올림픽 홀에서 열리는 디아블로 내한 공연 플로이드 인피니티즈 11월 4일 티켓 참 쉬운 중국어 문정화 중국어에서 온라인 수강권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진행되는 토크 콘서트 토요정담 티켓 유해 화학성분제로 세상 에서 가장 안전한 세탁 포제로 탈모 관리의 명가 아미치 0.3에서 탈모 예방 홈케어 세트 유러피언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유행의 선두주자 보다 안경 주식회사에서 명품 연예인 선글라스와 안경테 교환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완경과 갱년기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는 소행성 대한민국 1호 성의학 박사 부부 강동우 성의학 클리닉의 강동우 원장님과 백혜경 원장님 함께하고 계신데요. 먼저 전화 연결돼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고민을 전해주셨어요? 두 분 예. 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예. 제가 그 갖고 있는 저 상담하고 싶은 내용 다 말씀해 주셨어요. 아, 그랬어요? 아, 네. 완경에 대한 네, 네, 네. 제가 갱년기 지금 이제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그 폐경이 올 때가.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 그 뭐, 고통 당긴다, 뭐, 그 성욕이 없다, 뭐 이런 말씀 담았고요. 저는 네. 가장 심한 게요. 네. 저 폐경 시작보다도 좀 전부터 이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전혀 이렇게 생각이 없습니다. 아, 예. 그러실 수 있죠. 전혀, 네. 네, 전혀 생각이 없고요. 정말 통증이 심하고요. 네. 하물며 제가 그 샤워하다가 예. 그 비눗물만 이렇게 잘못 예. 들어가도 굉장히 이렇게 따끔거리고 아주 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남보다 특히 많이 심한 거가 심한 건지. 그렇죠. 좀 심하셔요. 예. 네, 네, 심한 거군요. 예. 그러니 제가 정말 답답한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정말 이 남편이 있는 남편을 몰라랄 수는 없고요. 네. 늘 좀 불안한 것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다 내색도 못 하고요. 네. 내색을 못 하고 안 아픈 척도 하지만 그러고 나면 이제 한번 이렇게 하고 나면 저는 정말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아, 이제 숙제 한번 했구나. 네. 네. 이 마음이고요. 그리고 나서 뭐 한 4, 5일, 5, 6일 지나서 한 일주일이 가까워지면 아, 또 숙제할 때가 됐는데 정말 저는 이 마음이 아주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사실은 지금 물 닿으면 따갑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비눗물, 네, 비눗물 닿으면 네네. 정말 이제 이 좀 심한 경우시긴 한데요. 그러니까 네. 샤워하다가 물만 닿아도 정말 예, 불에 댄 것처럼 있죠. 굉장히 아프다, 예. 따갑다 이런 얘기들을 실제로 많이들 하세요. 네, 근데 네. 사실은 통증이 이렇게 심하면 네. 그 정말 쉽게 말해서 의무 방어자처럼 억지로 하시는데 네, 네. 당연히 욕구가 예, 욕구가 사라지시고요. 그리고 네, 성욕자 예, 그렇죠. 폐경이 되기 전부터 이 호르몬 네. 여성 호르몬이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보통 한 4년에서 네. 7년 정도 네, 그 폐경이 딱 되기 전 네. 바로 그 좋고 보통은 이제 네. 한 40대 중후반이나 50대 요때쯤부터는 네. 네, 맞습니다. 예, 호르몬이 서서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때부터 네네. 성욕이나 뭐 사실은 통증 네. 문제도 그렇고요. 갱년기 증상도 서서히 나타나실 수 있어요. 네. 네. 근데 이 통증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방법을 찾으면 지금 아마 이제 이 그 비눗물만 닿아도 따갑다고 하는 게 아마 염증이 네. 굉장히 심하실 거예요. 아, 위축성 그렇구나. 질염도 있으시고 관계하시되 지금 아픈 게. 근데 그렇구나. 아마
예, 지금 샤워하면서 비눗물만 닿아도 따갑다 하면 네. 질염뿐만이 아니고 질 입구 쪽에 전정염이라고 해서 그렇지. 전정염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근데 이 전정염이 사실은 이런 성교통에 한 반절 이상이 전정염 때문에 생기고 네. 통증이 네. 굉장히 심하세요. 이 전정염은 또 치료하는 방법이 또 따로 있고 굉장히 또 치료가 잘 돼요. 네. 네. 선생님 그 제 환자 중에서요. 네. 대구에서 올라오시는 분인데 네. 이분은 이제 사모님처럼 샤워할 때 물만 닿아도 아픈 정도를 네. 더 지나쳐가지고요. 네. 대구에서 기차를 타고 올라오시는데 앉아 오시질 못해요. 아파서. 아, 네. 살이 이렇게 닿거나 그러니까 뭐 속옷이나 이렇게 옷을 입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거의 뭐 사실은 바지도 네. 못 입으시고요. 네. 치마도 치마를 입는데 사실은 좀 방송에 좀 애매하지만 속옷을 못 네. 입으세요. 네. 너무 아파가지고. 네.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제가 이제 선생님의 변화를 말씀드리자면, 네. 처음에 이제 호르몬 저하가 좀 있었고, 처음에 위축성 질염이 좀 왔었을 거예요. 네. 그때는 이제 성행위 때 조금 통증이 있고 아프다가, 네. 이게 더 위축성 질염을 내버려두는 과정에, 네. 질입구까지 조직의 변화가 심해지면서, 진 네. 입구 부위의 조직의 변화를 전정염이라고 백 선생이 얘기한 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은 일반적인 갱년기에 나타나는 문제도 힘들신데 네. 그게 좀 더 악화돼서 더 심해졌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저희가 치료자로서 굉장히 안타까운 거는 네. 저도 어머님이 있고 이모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네, 네. 막상 이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접근하는 걸 보면 너무너무 간단하고 쉬운데 아. 저도 네. 이 방송이다 보니 자꾸 병원에 치료를 받아라 얘기하기가 굉장히 좀 민망한 부분이 네. 있단 말이에요. 그게 병원이 되는 거죠? 아니, 굉장히 치료가 잘 돼요. 전문가만 잘 만나면. 아, 네. 금방 예, 예, 치료가 잘 되고 그렇게 치료가 복잡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제 치료에 대해 좀 오버하시면 막 복잡한 주사를 맞고 막 이런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네. 아니고 네.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네. 네. 예, 국소 호르몬 치료 방법이라든지 또는 그 외에 이제 2차적으로도 염증 같은 세균내 감염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네. 거 잘 달아주면 굉장히 치료 잘 돼요. 예. 예 그러면요. 어머니 예. 한번 병원에 전문의에게 네. 치료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원래 그 초기예요. 네. 초기에 병원을 안 가본 건 아닌데요. 네. 그렇게 그 부분이 이렇게 따금하다 뭐 이런 증세를 제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예. 몰라 예. 잘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성기능을 제대로 보는 전문가를 찾아가셔야 예. 되는 이유가 산부인과 같은 데가 아니라 예. 네. 아마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데 예. 네. 그 쪽에도 본 그래도 공부를 요즘에는 많이 하신 분 선생님들께서 그래도 전정염에서 좀 예. 예. 그래도 알기 많이 저기, 아시긴 하세요. 예. 제 환자분이 대구에서 저희한테 온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네. 아니 66 사인님께서 이런 문자 보내오셨어요. 예. 제 아내는요 산부인과 가면 각종 검사를 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면서 안 가려고 해요. 두 분 네. 원장님 혼 좀 내주세요. 아니면 정말 비싼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예, 이 성분야가 사실은 국가에서 아직 보험이 안 돼요. 아, 예, 삶의 질의 문제이지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아니, 저희 병원도 조금 비용은 들어요. 근데 네. 그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 네, 있고요. 그렇네요. 그래도 이 고통 때문에 통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삶의 질에 비해서는 그럼요. 쉽게 말해서 아까 그 저기 제가 말씀드렸지만 얼굴이 땡기는데 어떻게 로션을 안 바르겠어요. 로션만 네, 잘 바르면 네.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그렇지만 네. 사실은 병원 진료비는 이렇게 비싸다 이렇게 하시면서 홈쇼핑의 영향이잖아. 그러니까 뭐 다른 방법으로 비싼데 열심히 사드시더라고요. 그 개선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렇죠. 전문의를 네. 통해서 진료 받으시는 게 오히려 그 방법이 맞다라는 거고요. 또 전화가 막 왔네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어요? 네, 서초구에 사는 박신혜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어머니가 지금 50대 중반이시거든요. 네. 네. 근데 얼마 전부터 이제 갱년기가 오신 것 같아요. 예, 가족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막 갑자기 짜증을 막 내시다가 네. 또 갑자기 혼자 막 우울해하시고 우울하다고 막 문자도 오시고 또 그러다가 기분이 막 좋아지셔서 놀러도 나가시고 네. 예, 그리고 또 막 덥다고 막 문 열어달라고도 하시고요. 네. 다시 춥다고 그런 거 변덕도 많이 부리시고요. 네. 저나 아버지 그리고 동생들도 갱년기니까 아 이때만 잘 넘어가자 잘 맞춰드리려고 하는데 저희도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
좀 쉬고 싶은데 이렇게 짜증을 내시니까 예, 덩달아 저희도 가끔 짜증이 날 때도 있습니다. 네. 예, 특히 아버지는 또 남자분이라서 많이 공감을 못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갱년기이신 어머니를 잘 해드릴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네, 예, 효녀시네. 예, 일단 네. 전화 주신 것만 해도 반갑고요. 네. 이렇게 진중하게 상의를 할 정도의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저는 칭찬하고 싶어요. 그런데 네. 크게 이제 간단하게 해서 두 가지로 딱 나눠서 생각하셔야 돼요. 갱년기는 신체적인 증상과 심리적인 증상 두 가지로 나눠져요. 신체적인 증상이 아까도 얘기했던 뭐 얼굴로 붉어지고 막 몸이 힘들고 열도 나고 저 뭡니까 아래쪽으로는 또 성기능도 안 좋아지고 대충 골다공증도 잘 생기고 이런 쪽이고요.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그다음 심리적인 증상이 바로 짜증과 우울감인데 네. 아까 기본적인 질문 태도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해야 되는데 조금 이 가족들이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은 네. 갱년기니까 이 시기만 잘 넘어가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건 거예요. 아니군요. 네, 이 갱년기는 또 다른 이제 중년 이후의 삶의 새로운 시작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가족들이 잘 특히 아버님께서 아내분한테 잘 어머님한테 잘하면 네. 후반이 편하실 거고요. 잘못하면 아버님은 완전 삼식이 되십니다. 그래서 어머님의 이런 병 문제에 대해서 갱년기를 잘 이 방송도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검색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 가지 대치법이 나올 테니까요. 네. 그게 맞추셔야지 갱년기니까 저런다는 이런 태도 자체가 사실은 어머님은 굉장히 이미 무시당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으셔서 화가 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그 증상에 대해서 대처를 하라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그럼요. 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어머님이 보이는 기분이 좋아지셨다가 이제 좀 우울해하시고 네. 감정기복에 문제가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게 짜증 내시고 예민해지고 그다음에 덥고 춥고 네. 네. 이렇게 이 뭐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오르고 또 땀나고 이런 것들이 갱년기의 전형적인 증상이죠. 네. 근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아, 우리 엄마가 심리적으로 너무 예민해 있고 이렇게만 갈 게 아니고 실제 호르몬 변화 때문에 생기는 신체 변화가 이렇게 네. 심리적인 것처럼 행동상에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어머님 상태를 체크를 해봐야죠. 실제 상태가 어떠신지. 네. 그래서 뭐 사실 호르몬 치료를 너무 겁을 내시는데 예. 또 적절한 수준에서 제대로 잘 하시면 그렇게까지 겁낼 일은 아니시고요. 아, 더군다나 그래요? 지금 어머님이 감정기복이 심하시잖아요. 네. 덩달아 아버님도 막 힘들어하시고 온 가족이 거의 네. 매달려서 네. 눈치를 보고 계신데 네. 글쎄 제 생각엔 어머님이 그냥 단순한 감정기복뿐만 아니라 조금 갱년기 후에 워낙 우울증이 많고 하니까 아. 예, 우울증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우울증을 또 우울증 치료하는 것 자체에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그렇죠. 가지시는데 네. 뭐 계속 약을 드셔야 되는 건 아니고 짧게 너무 심한 경우에는 뭐 한 6개월이야 예. 한 3개월 정도라도 짧게 드시면 그 약을 약물 치료를 하시면 굉장히 좋아지세요. 네. 사실은 되게 그렇죠. 쉽게. 우울증 치료를 하는 경우에 네. 남편분들이 와서 저한테 선생님 너무 감사하다 이제 좀 살 것 네. 같다 이런 얘기를 네.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 다시 정리해야 되는 그러니까 조울증 같이 나타나시거든요. 그럴 수 있죠. 갱년기의 신체적인 증상은요. 네. 주로 이제 여성분 같은 여성 호르몬의 저하 관련된 거고요. 그다음에 심리적인 부분은 그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데 이번에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은 쉽게 말해서 뇌에 굉장히 중요한 영양제거든요. 네. 그래서 뇌에 부족한 영양제를 보충한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군요. 되는데 자꾸 이렇게 뭐 정신과에서 이런 약을 우리 엄마가 이렇게 그렇죠. 좀 부담을 느끼시는 갑자기. 분들이 있어요. 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권해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선생님께서 네, 좀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의 기술자들, 오늘의 승자는요. 무승부입니다. 역시 예상한 대로. 네. 아니 이게 어떻게 딱 요철과도 같은데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아내의 분비저에 예민하자. 그럼요. 예, 그게 아주 구체적이었으니까. 저는 이길 거라고. 남편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남편이 알아야죠. 예. 제가 시간은 없는데요. 잠깐 문자 소개 하나만 해드릴게요. 3114님께서 저도 50 후반의 남자인데 백혜경 원장님 말씀 듣고 저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라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네. 아유 잘하셨습니다. 예, 감춰야 하는 거 창피한 건 아니니까요. 하셨습니다. 네. 뭐 또 사춘기보다 무서운
갱년기예요. 우리 마누라가 지금 그러네요. 3811님, 5132님, 제 집사람은 평생이 갱년기입니다. 이런 농담 같은 문자도 보내오셨어요. 갱년기, 예, 이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마음을 열고 해결해야 예. 될 것 같아요. 100세 예. 시대잖아요. 그렇죠. 100세 시대인데 갱년기가 50에 와요. 아유, 그러니까 인생의 후반을 빨라. 준비해야지. 네. 아, 내 인생은 이제 다 거의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결책이 네. 분명히 있습니다. 네. 네. 전문의를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저희는요. 이 시간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굉장히 희망을 얻으시더라고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외로움을 느낄 어떤 그런적인 여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 날 때 그냥 뭐 산에도 다니고 친구들 만나고 글쎄 고독을 즐긴다는 또 그런 이 성격이 그런 사람이 있겠죠. 뭐 또 고독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여럿이 같이 얘기하고 뭐 나누는 성격에 따라 틀리겠지. 고독을 즐길 때도 있고 또 쓸쓸할 때는 뭐 친구도 만나 얘기도 하고 막걸리도 한잔 하고 이렇게. 고독을 즐기고 싶을 때요. 고독을 즐기고 싶을 때는 뭐 힘들든가 뭐 피곤하다든가 피곤할 때는 좀 쉬고 싶을 때. 그때 외에는 뭐 사람들 항상 만나죠. 대체적으로 옛날에는 독서를 했는데 지금은 텔레비전이나 보든가. You can say that you're. 네, 중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오늘의 중심, 오늘은 고독을 즐길 때라는 주제로 얘기를 들어봤는데, 하루 대부분을 사람 사이에서 치다 보면요, 혼자 있고 싶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기는 하는데, 또 혼자 있을 때 생각도 정리하고 흐트러진 마음도 쉽게 가라앉잖아요. 근데 좀 어떻게 생각하면 그럴 때 멍하니 텔레비전 보고 있다면 좀 서글픈 생각도 들고 좀 근사한 혼자만의 시간을 즐겨야 될 것 같습니다. Would I wander through this wonderland? 한강 신도시에 공원을 품은 이편한 세상이 옵니다. 은여울공원을 앞마당처럼 누리고 2018년 개통 예정인 김포도시철도 프리미엄을 기대하는 곳. 더 좋아질 한강 신도시를 만나세요. 이편한 세상 한강 신도시 2차 성황리 오픈 중 031-997-2778 주식회사 3호.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드디어 운정 신도시에 푸르지오가 들어섭니다. 프리미엄 아울렛 두 곳의 LCD 산업단지 운정고라니 탁월한 입지 아닌가요? 1956세대 대단지에 쾌적한 환경까지 올가을 푸르지오가 홈런을 날립니다. 운정신도시 센트럴 프리지오 10월 오픈 1600-0744 프리지오 대우건설. 프리엑스타 시작! 국민 모두 함께 하나 둘 셋 넷 숨을 한번 크게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국민 모두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의 아웃도어를 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타 트랙스타. 콧물에는 코박사, 재채기엔 코박사, 코가 려울 때 코박사, 코코코코코 코박사, 식약처 기능성 인정, 코코코코 코박사, 코코코코코 코박사. 콧물, 재채기, 코 가려움엔 건강기능식품 코코코 코박사. 한국건강. 당신의 전성기 오늘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빨간 콤마 10월 산책과 함께하는 전성기 퀴즈 오늘 정답은요. 갱년기였습니다. 정말 정답이 많이 나왔었는데 보내주신 세 분, 8004님, 3811, 그리고 6523님 세 분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고요. 오늘 마지막 곡은요. 조동진의 행복한 사람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요. 라이나 생명과 함께했고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